저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인데, 이런 꿈 같은 인생을 제 발로 걷어차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70세의 노인 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응자도 모르던 벤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 인턴 자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면접 볼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학벌이죠. Where'd you go to school? I went to Northwestern. Hey! My brother went to Northwestern. Probably not at the same time. Probably not. He graduated in 2009. Class of 65. Class of 65는 무슨 뜻일까요? 65의 수업? 65의 계급? 한국식으로 하면 65학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네이버 한영 번역기에서 학번을 치면 Class of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는 학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What the? 그래서 Class of 65는 65학번이 아니라 65년도 졸업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이 휴학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61학번이 되겠죠. 그런데 왜 미국에는 학번이라는 표현이 없을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번으로 선후배를 꼬치꼬치 따지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신뢰이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이 차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번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한국에서는 구직을 할 때 대학을 안 나오면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학비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졸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지 알려주는 학번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졸업한 연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한국 방식으로 학번을 말하고 싶다면 I started going to Seoul University in 2017. 저는 2017년도에 서울대학에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여기서 college와 university의 차이가 뭔지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둘 다 대학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college는 2년제 전문대학이고 University는 4년제 대학이에요. 언어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과 영어를 1대1로 대입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나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학번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가 언제 입학했는지 말하고 싶다면 I started going to Seoul University in 2017 이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만났다면 I'm from the class of 다음에 연도를 쓰시면 돼요. 2000년도 전에 졸업한 사람이라면 벤처럼 뒤에 두 자리만 쓰시면 되고요. 2000년도 이후에 졸업한 사람은 네 자리를 전부 다 말하셔야 돼요. I'm from the class of 99. I'm from the class of 2009. I'm from the class of 2010.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진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